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더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더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더 찬양합니다. 436장 바로 옆에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정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수요일 예배를 허락하사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선거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 이외에 모든 예배와 기도 모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144구역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이승훈 권사님 건강과 가족 건강을 위해서, 유승현 집사님 고3 유세영 아들의 건강, 학업, 진로를 위해서, 김효정 집사님 남편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족 건강과 딸의 취업을 위해서, 김재희 집사님, 형미진 집사님, 이주희 집사님, 최순자님 온 가족 믿음을 위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또 강수진 권사님 가족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윤희경 집사님 가족 건강, 큰아들 이중인 취업을 위해서, 둘째들 이창훈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최영희 집사님 남편 박종수 안전운행을 위해서 가족 건강, 아들 박구영 취업을 위해서, 양명대 집사님 가족 건강, 남편 안전운행을 위해서, 첫째 아들 성민섭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둘째 아들 성재준 건강과 강동성심병원 일재계약을 위해서, 양서영 집사님 가족 건강, 남편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아들 윤예찬 복학과 꿈을 위해서, 이미경 집사님 가족 건강, 그리고 가족이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양채희 가족 건강, 새로 시작하는 사계절 면접 잘 되기를, 아들 최대한 군생활 잘 하도록, 한경수 권사님 가족 건강과 가족이 예배 자리를 회복하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예,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44구역에 주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 입술의 찬양과 또 헌신의 모습을 주께서 기쁘게 보아주시고, 특별히 저한 가족들과 자녀들, 또 특별히 우리 남편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운행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취업과 배우자와 또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들을 위해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읽고 지나가지만 하나님 읽은 것으로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옵시고, 주여 깊이 새겨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또 저들의 앞길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맡겨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기쁘게 보아주시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144구역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저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우리 구역의 귀한 식구들, 또 구역을 인도하는 우리 구역장과 함께 섬기는 모든 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귀한 남편들, 또 우리 자녀들, 또 귀한 기도의 제목으로 올린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39장까지 제1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 이후를 제2이사야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상으로는 문체나 혹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두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편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한 번 더 분류하기도 합니다. 1, 2사야, 2사야, 3이사야까지 분류하는데 그건 뭐 신학자들의 몫이고요.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제일 이사야의 마지막 장이 39장입니다. 자, 히브리 성경에서 예언서라고 하는 이 파트는 앞에 있는 토라, 모세 오경 뒤에 느비임이라고 부르는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예언서 혹은 선지서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뉘는데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가 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지요? 정신없이 듣다 보면 그러려니 하고 듣는데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전기 예언서, 전기 선지서라고 합니다.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예언서로 흔히 알고 있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 역사서로 분류되는 건 다니엘서나 에스라서나 역대기가 그 역사서로 분류되면서 제일 뒤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성경 제일 뒤에 역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선지서, 예언서로 분류해서 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뭐 그것까지 오늘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자, 이렇게 예언서 안에 우리가 흔히 역사서라고 분류된 책들이 앞에 전기 예언서로 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부터 또 하나의 예언서 분류가 있는 그 이유를 그들이 그렇게 분류해 놨으니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보면 예언이 뭐냐라고 하는 거지요. 예언, 앞니를 내다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예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와 예언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그 들린 말씀을 지금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역사서로 분류한 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예언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책이 아니라 조선 왕조 실록은 가능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사관들이 생명 걸고 적습니다. 왕을 따라다니면서 적습니다. 왕이 행차를 해도 따라 나가서 그것을 붓을 들고 다니면서 적어가지고 다 집어넣어 놨다가 왕이 죽으면 방에 갇혀가지고 이 사초라고 그래요. 그걸 다 끄집어내서 다시 순서대로 편집을 해가지고 왕조 실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록을 남겼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딱 한 번 한 왕이 그거 어떻게 적었나 나도 보자 그러고 열어보는 바람에 사초의 난이라고 불리는 그런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막 화가 난 거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다 찢어버린 그 중간 부분이 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외에는 왕조차도 여기에 기록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게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록 문화예요. 이거는 그냥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진행된 일기체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꾸 역사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만 이야기하세요. 성경은 역사 안에 있는데 성경만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옛날 이야기 역사 다 우리가 훑어내리기 힘드니까 그냥 적용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반쪽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알맹이 빼버리는 거예요. 역사는 그 역사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풀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서 혹은 예언서를 읽고 가는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때 역사로 부르세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현장을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읽고 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아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러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우리의 역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의 모습이 그때 있었던 그 역사와 다른 게 뭐냐, 그리고 다시 이 역사를 읽게 하시는데 그 역사에서 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나는 오늘의 역사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 거냐, 예, 이것이 예언서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라고 읽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금과 글과 예물을 보냈다,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38장에 나왔던 이야기에 병들었다가 나았지요. 또 그 앞에 나왔던 이야기에 아수르를 물리쳤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원근 각체에 퍼졌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저 강 건너 산 건너 저 구석에 있는 바벨론, 이때는 바벨론이 이제 막 태동할 때요, 아수르가 제국을 만들고 있고 바벨론은 그 아수르 제국 귀퉁이에 저 구석에 아직은 세상 말로 찌그러져 있는, 아직 국가도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에요. 계속 아수르한테 쥐어터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거기 있는 아수르 왕한테까지 소문이 들렸어요. 소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뭘까요? 한 글자로 말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아수르의 대군이 왔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숨어나갔어요. 그럼 좀 있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아 죽는다라고 판명이 났는데 기도하고 살아나서 생명 연장받았다는 그 왕의 이야기가 거기까지 들렸어요. 그 한마디로 뭐예요? 기적. 예.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아니, 등치로 봐도 아수르는 헤비급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수르가 헤비급이면 유다는 뭐예요? 플라이급. 플라이급이 뭔지 아시죠? 권투에서 이만한 사람들하고 정말 빼빼 마른 사람하고 권투하는 건데, 그런 권투에서 이야기하면 잽도 안 되는 체구인데 유다가 이겨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체급이 안 맞는데 그 유다라고 하는 조그만한 나라, 우리로 치면 뭐 강원도 정도 아니면 경상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것도 반쪽 나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 크기니까 뭐 그 반도 안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은 중국보다 더 커요. 규모가 중국, 소비에트, 소련, 뭐 러시아 그 정도 규모예요. 근데 그걸 이겼다고요. 대단하다. 근데 왕이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펄펄 뛰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야, 대단하다. 뭐 그러고 있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대단함을 보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 대단함을 보내서. 그럼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들으면, 그 말 들으면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족이나 혹은 옆에 사람에게 아유 장모님 대단하세요? 어떠세요? 그 칭찬 들으면? 안 들어보셨구나. 이건 저절로 어깨가 쑥 올라가요. 그 이야기 듣고 어깨 안 올라간 사람 없어요. 그냥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와, 뭐 저절로 어깨 펴지지요. 펴지는 정도겠어요? 신나죠? 뭐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그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칭찬의 모습입니다. 자, 그 모습을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까지 들어가 있는 그 왕이 들었습니다. 이 왕이 아수라고 한번 잽을 날리고 하다가 얻어맞아가지고 10년 동안 망명생활하고 타국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또 돌아와서 다시 바벨론의 부흥을 위해서, 결국은 이 바벨론의 아수를 집어삼키긴 해요. 근데 이 무로닥 발라단은 나중에 아수르한테 너무 잽을 많이 날리는 바람에 제대로 얻어맞고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죽어 없어져요. 근데 이때는 지금 망명상을 끝내고 막 돌아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무로닥발라단 바벨론의 지금 심정은 뭐냐면 저 아수르를 때리고 엎어서 이 나라를 우리가 삼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왕이 10년 동안 망명생활을 갔다 왔는데 히스기야는 그 제국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하룻밤 만에 물리치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기만 해요. 그 왕이 가서 아들들에게 살해당해요. 와, 대단하다. 우리는 그게 안 돼가지고 왕이 10년 망명생활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뭐야? 죽다 살아서 10원을 더 산대? 이 소문까지 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와 손잡고 반 아수르 동맹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배경이에요. 그런 마음이니까 어떻게 히스기야를 높여줘야 우리 편 만들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면서 은금 폐물 다 가지고 사신을 통해서 문서까지 가지고 우리 조약 맺읍시다. 우리 한 팀 됩시다. 그래서 혼자 치기도 바쁜데 당신 애들 한번 이겨보지 않았어요? 방법 알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합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겠지요. 조약 맺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알아서 조약 맺자. 자,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어때요? 대단하다 하니까 어깨가 올라가요. 2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얘기를 듣고 대단해요. 우쭈쭈 하니까 아주 신났어요. 사람 칭찬에 자꾸 어깨 올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칭찬할 때는 그냥 칭찬하지 않아요. 뒤에 뭐가 꼭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같이 안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에 목마른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결국은 상주신을 쓰는 사람, 그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하걸랑 사람들의 칭찬하걸랑 세례자 요한처럼 겸손하십시오. 나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 신들매 매는 것조차도 못할 사람입니다. 당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막 높였어요. 근데 그거 다 자기 걸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나는 그 길 준비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 그렇게 높이지 마세요. 그 겸손이 아니면 사람들 칭찬에 구름 타고 다른 데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제1 이사야를 마무리하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중심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이야기. 누구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요.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이게 서론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2장 22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마 가치나 있느냐? 새마 가치도 없는 그 호흡 가진 인생을 뭘 의지하냐? 영원한 하나님, 나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 얘기가 서론부터 나와요. 그 왕들에게 내가 유다를 지켜줄게. 애굽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아수르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나만 의지해. 못 믿겠어? 징조 구해봐. 내가 징조 보여줄게. 어떤 징조라도 보여줄게. 아예 나 믿음이 있어요. 나 그런 징조 원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할 때는 요구를 안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징조를 들려주시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사야서예요. 정말 가지가지 말 안 듣는 왕들의 이야기가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지금 39장 1, 2사야를 지금 끝내고 있는 이 대목에서 결국은 뭐 하고 있어요? 바벨론과 조약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치대 애굽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가 바벨론에서 알아서 싸들고 오니까 그래? 그럼 저기하고 손잡고 우리 반 아수르 동맹이나 한번 맺어볼까? 라고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성경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믿어야 되는데 1장에서 39장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요. 이게 제일 이사야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들려주었는데도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혼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안 들어요. 징조를 구하래도 징조 구하지도 않고 애굽 의지하지 말라 해도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 해도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려고 하고 그러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회초리로 저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어제도 때렸는데 오늘도 또 맞을 짓이나 하고 있고, 이게 유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실을 만나서 자랑합니다. 우쭈쭈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하니까, 나 대단한 거 맞는데 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역대 왕들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공적들이에요. 역대 왕들이 지금까지 통치하면서 쌓아둔 그 보물과 그 무기와 국력을 다 열어서 공개해버려요. 다 열어서 공개해요. 신나게 다 보여줍니다. 소국 유다가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다. 맞아, 맞아. 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는 자라. 우리나라 국방력이 이만큼 돼. 무기고를 열어 보여줬어요. 무기고 왜 보여줘요? 우리 국방력이 이만해라고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금과 은 창고를 보여줬어요. 그거 왜 보여줬을까요? 전쟁이 두 번, 세 번 나도 우리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 전쟁도요, 돈이 있어야 치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거든요, 이제는. 무기를 사와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젤렌스키인가요?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차관 형식으로라도 빌려주세요. 지금은 무상원조로 계속 무기를 받았는데, 주는 미국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천조국에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 차관 형식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갚겠습니다. 무기 좀 주십시오. 차관으로 빌려서 우리가 당장 쓰고, 전쟁 이기고 나면, 지키고 나면 그때 뭐 다른 것으로 갚겠습니다. 처음으로 대통령 입에서 그렇게까지 나와요. 전쟁도 돈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왜 금과 은을 보여줘요? 장기전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금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힘이 무기이고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국방력이고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거 자랑한 거예요. 대단하다 하니까 어깨 쫙 올리면서, 하, 우리나라 무기도 이만큼 있고요, 돈도 이만큼 있어요. 아수르 걔들 와서 쳐봤자 이 정도 무기 있으면 계속 무기 찍어내고, 아, 블레셋 가서 철 사오고, 애굽 가서 병거 사오고, 그리고 전쟁 치를 수 있어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기고 보여주고, 그런 거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아갔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려고 그렇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사야가 거꾸로 찾아와요. 39장에서는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근데 한참 어깨 올리고 막 이러고 있었다가도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는 궁중위원자니까 늘 왕 옆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안 보였나 봐요. 한동안은 안 보였다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아차, 내가 또 뭐 실수했구나. 그럼 사람이 그 앞에서는 좀 작아져요. 조심해야 돼요. 어깨 살짝 내리고,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3절 후반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어디서 왔대요? 원방, 저 멀리 바벨론에서 왔대요. 그냥 왜 바벨론이라고 안 하고 왜 원방이라고 했을까요? 왜 원방이에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나라하고 뭐 지금 우리가 꿍덕꿍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소문 듣고 같아요. 지금 자기가 자랑질했던 것, 이거 좀 축소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선지자가 왕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뭘 보여줬대요, 사절에서? 궁전에 있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창고에 있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지요. 뭘 보여줬어요? 방금 앞서 얘기했잖아요. 뭘 보여줬어요, 히스기야가? 무기구와 창고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사야한테 이야기하는데 뭘 보여줬대요? 창고 보여줬대요. 무기고 보여준 얘기를 빼버립니다. 두 번째 질문할 때 아차 싶은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안 해야 될걸 했구나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을 반을 줄여버려요. 이거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것까지 얘기하면 더 혼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랑하고 거짓말할 때는요, 뭔가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다 빼버리기 시작해요. 다 해본 거잖아요. 희숙이만 그래요?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거짓 자랑질, 거기는 이런 일들이 꼭 숨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다 열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너도 그렇게 했잖아. 뭐 아닌 것처럼 말씀 듣고 있어. 너를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한번 이 성경 들여다봐. 네가 어떻게 했나. 너희가 거짓말하고 너희가 자랑할 때 어떻게 하고 있었니? 희숙이야 봐봐. 숨기잖아 지금. 이건 혼날 것 같으니까 딱 덮어놓고 얘기하잖아. 무기고도 보여주고 창고도 보여주고 그러면 더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어차피 혼날 건데 다 내놓고 나서 얻어맞는 게 난데 한 번 혼날 거 지금 두 번 혼날 거 세 번 혼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뜨끔했지요. 양심에 찔리지요. 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멀리 바벨론에서 왔는데 뭐 우리 공격이라도 하겠습니까? 멀리서 왔습니다. 무기고 보여줬다는 말은 빼고 창고 보여줬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역사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왕제로 살아갈 때 왕은 그 다음 왕위에 오를 사람을 향해서 그 나라의 모든 역사와 가치관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옛 역사를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역사를 배웠겠지요. 여러분 역사 공부 하셔야 돼요. 힘들기는 해요. 저도 역사 공부를 옛날 방식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힘들기는 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역사를 일부러 쳐다봅니다. 왜냐면 역사는 지금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사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역사책 옛날 몇 년도에 뭐 했다 이거 외우려고 우리 잘못된 역사 공부 방식인데 그 역사 안에 이야기가 있거든요. 옛날에 히스기야가 했던 이 똑같은 모습을 누군가 했어요. 멀리서 온 줄 알고 조약 맺었다가 굉장히 큰 낭패를 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가 분장하고 온, 위장하고 온, 기브온하고 조약 맺었다가. 근데 그 여호수아와 기브온 이야기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셨거든요. 너희 다른 나라하고 조약 맺지 마. 물론 세상을 살고 왕조가 세워지면 평화 조약을 맺기는 해요. 근데 이 조약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조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기브온하고 조약 맺어요. 그들이 어디서 왔길래? 멀리서 온 줄 알고 그랬다니까요. 그 역사 공부했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역사에서 배웠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역사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원방에서 온 사람이니까 신경 쓸 거 뭐 있습니까? 우리하고 그렇게 별일 없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한테 망하거든요. 결국은 역사 공부 제대로 하니까 그 바벨론에게 망하여 하필이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역사는 고전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는 절대로 고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역사는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거 뭘 자꾸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역사도 아닌데 우리 역사도 내가 공부 못했는데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역사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내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여준 모든 것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거다. 내게서 태어날 자손들 더 이상 왕족이 아니야. 끌려가서 환관이 될 거야. 내시가 될 거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더는 안 되겠다. 다윗 언약 끊어버리자. 끊고 호되게 한번 매좀 맞아야 되겠다. 보내겠다 바벨론으로. 자랑의 대가치고는 자랑하다 살짝 과장도 묻고 거짓도 묻어낼 수는 묻어나겠죠. 이게 자랑이거든요. 근데 자랑의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자랑이 뭐예요? 나는 있는데 너는 없지. 너는 얻어맞아서 10년 동안 망명 생활했지. 나는 바벨론도 아수르도 물리쳤고
생명도 연장받았다. 너는 10년 망명생활을 다녔지. 어떻게 보면 남을 좀 깔아내리는 게 자랑이에요. 이게 희숙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거 다 뺏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면 뺏기지 않습니다. 내 사람 것, 내 것 자랑하면 뺏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1, 2사회가 끝납니다. 그런데 제 1, 2사회 끝나는 마지막 동의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생명까지 연장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이 되어야 정말 우리가 바라는 드라마 보는 맛이 나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신이 나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구나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자랑하다가 쫄딱 망했어. 그 이야기로 지금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다니까요. 역사의 한 켠이 마무리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39장 읽으면서 눈물 없이 읽는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통독을 위한 성경 읽는 거지. 통독을 위해서 역사 읽는 거지. 이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지요. 39장 읽고 43장 넘어가기도 전에 얼마나 마음에서 힘들고 폭창 터지고 뭐 이런 역사가 다 있어. 사실 역사 공부하다 보면 그거 있잖아요. 영어로 if라고 그러지요. 만약에 그때. 아유, 우리 광복군이 3일만 일찍 한반도에 들어왔으면 8월 17일 날 광복군을 한성에다 진입시키려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었군요. 계획서를. 그런데 해방이 며칠 날 돼요? 왜 8월 15일 날 되냐고요. 그 나쁜 천황 한 이틀만 더 있다 하지. 그럼 우리가 승전국이 되거든요. 광복군이 17일 날 들어오고 18일 날 항복선언을 했으면 우리가 승전국이에요. 그럼 우리도 승전국의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15일 날 끝나는 바람에 일정기가 끝나는 바람에 17일 날 들어오려고 했던 광복군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그래서 승전국에 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런 협상도 못해요. 미국 소련하고 알아서 그냥 38선 분리해버려요. if예요. if. 역사는 항상 보면 if예요. 만약에 그때. 여기도 그게 붙어요. 만약에 이때. 자랑의 대가치고는. 살다 보면 잃어버려도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잃어버린 건 뭐예요? 1장부터 나왔던 그 이야기. 하나님만 의지해. 잊어버린 거예요. 생명 얻은 그 순간에 반 아수르 동맹에 도장 찍으려고 실이 나서 다 보여준 거예요. 히스기야가 후손이 끌려가는 것, 국고와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것도 안타깝지요. 역사를 읽다 보면 방금도 이야기했죠. if. 만약에. 여기 만약에라고 하는 그 if를 붙여놓으면 여러분 뭘 바꿔놓고 싶으세요? 이게 39에서 뭘 바꾸고 싶으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최소한 이거라도 했으면. 이 39장. 역대기에도 이 대목이 나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관점이 살짝 달라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이때 이야기를 적으면서 역대하 32장 31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뭐 했다고요? 시험하셨대요. 역대기 관점이에요. 히스기야를 테스트하는 중이었어요. 너 시험 좀 보자. 내가 네 생명도 연장시켜 놨는데 너 어떤 사람인지 좀 보고 싶다.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습니다. 그것이 39장이에요. 이 시험에 통과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였답니다. 히스기야 실패했답니다. 저 하나님의 시험에 히스기야가 답안지를 제출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쭉 다 하고 나서 뭐 보여줬습니까? 뭐 했습니까?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답안지를 제출하는데 이게 낙제점이었어요. 이사야 39장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개역 개정보다 세 번역이 더 리얼하더라고요. 분위기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다 끌려가고 다 넘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 생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연단시켜 주셨고 더 아픈 일 없고 아수로 더 안 쳐들어올 거고 왜 거의 왕이 죽었으니까 재정발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나는 살아있을 거고 15년 동안에 다시 전쟁은 없을 거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고 뭐 했겠지요? 감사의 제사 드렸겠지요? 당신 살아서 생전에는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 끌어다가 남의 나라 넷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생전에는 평화와 안정이 보장된다니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보여줬으면 좋겠지요. 자랑 안 했으면 좋았겠지요. 근데 최소한요 4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8절까지 나오고 나서, 아니 8절 쓰기 직전에 7절과 8절 사이에 거기 if를 하나 집어넣고요 하나를 더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희숙이야 너 아프지? 하나님 너 죽을 병 걸렸대. 너 죽을 거래. 희숙이야가 어떻게 했어요? 38장에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몇몇 기도 했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중년에 위기가 왔는데, 중년에 갑자기 이상한 병에 성인병이 찾아서 죽게 생겼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생명이 언제게 주면 이 나은 병 가지고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에서 헌신 봉사할게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기도 정말 잘한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살려놨어요. 15년 더 살아. 근데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의지하고 자랑할 때가 따로 있지. 원망해서 왔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말해? 너 안 되겠다. 너희 집안과 몇 사람 언약 끊어버리겠다. 네 자녀들 저 바벨론에 끌어다가 넷이 만들어야 되겠다. 네 동안만 좀 평안하게 살아. 네 동안만 누리고 살아. 근데 네 자녀들 안 되겠어. 다 끌어다 놓을 거야.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아들 넷이 만들겠다는데 아버지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 생명 위해서 벽에다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아들들 끌려가서 넷이 만들겠다는데 이 아버지 뭐하고 있냐고요? 이거 미친 아버지 아니에요? 여기다 if 넣으면 희숙이야는 어느 정도로 기도했어야 돼요? 그 자녀 놓고.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 대에 내가 돈 잘 벌고 잘 먹고 나 새벽 기도 잘 드리고 나 금요 기도 잘 나오고 거기서 끝나면 되겠냐고요? 네 아들들은 예배 안 드리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다 끌어다가 넷이 만들어 버리겠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메시지에 아이고 내 대에는 그래도 하나님 평안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면 되겠냐고요? 이프는 여기쯤 들어가야지요. 앞에 거 실수는 어쩔 수 없어요.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메시지가 떨어지고 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어떤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드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 뭐 합니까? 이스라엘 전세를 하면 이 이사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므낫세 왕이에요.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안위, 지금 이 대의 이야기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오늘의 이야기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될 것, 내 생명 15년 연장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이 기도될 것이 하나 있어요.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땅을 찍고라도 기도해야지요. 그때는 땅 찌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요. 내 다음 때가 지금 끌려간다는데, 황관된다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39절을 어떻게 덮습니까? 어떻게 이쯤 하고 설교를 마무리합니까? 여기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울어야 될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준비해놔야 될지, 오늘 내 편안함 위해서, 내 아픈 무릎 위해서 뭘 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예배당의 환경과 우리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예배 분위기,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주는, 그 애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대, 30대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복마유리 3표로 부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은 3040 차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20대, 30대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전하실 거예요? 볼리비아도 좋고 인도도 좋고 거기 선교사 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니까요. 그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자녀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 60대, 70대의 숫자만큼 20대, 30대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 자녀들 위해서 울고 있냐고요. 환관되어 끌려간다고 하는데 39장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 아픈 거 죽을 병 걸린 것 기도해서 살려주겠다. 그 기도 들어주겠다. 그 다음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좀 불편하고 무릎 망가져도 우리 자녀들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어른들 숫자도 중요해요. 우리의 편리함도 중요해요.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 있어야 되고요. 우리 쉴 공간도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 어쩌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고 평안 누리고 떠나간 다음에 거기 누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역사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입구가 필요했다면 지금 우리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을지만 우리 자녀는 예배 잘 드리는데요? 그래서 선교 안 하실 겁니까? 내 자녀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는 우리 옆집 사람을 위해서 아까 기도 제목 보세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들의 예배를 위해서 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올리고 있는지 보시잖아요. 대신만 가면 구역마다 그 이야기예요. 가족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어서 부모들 마음이 그것 때문에 찢어져요. 예배 잘 드리는 구역장 그 마음으로 그 구역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39장을 읽고 있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의 역사 그것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전에 우리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미전도 종족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세대에게 온전한 신앙의 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드리는 뒷모습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 우리 자녀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시는구나 나도 저 예배에 동참해야지라는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에게 전달되어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히스기야는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너는 실패하지 말아라. 너는 그런 기도자 되지 말아라. 고작 네 생명 15년 연장시키려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네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자녀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하는 그 아버지 되라 하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을 들으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수요 기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내 생명 살리는 일 위해서는 내 몸에 찾아온 그 질병 고침받기 위해서는 목 놓아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는데 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이 시간 나의 기도 제목 되고 교회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전도 종족이 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타향의 다른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타까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그 세대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생명 걸고 그들이 다시금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돌아오기를 원해서 지금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와서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함께 앉아 그 큰 소리를 내며 떠들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되는데 주님
주님, 나는 내 생명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살아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사는 것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 걸고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내가 지금 새벽 기도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수요 기도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30대가 40대가 20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아버지 된 어머니 된 나의 책임이며 나의 눈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생명 살려달라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여서 15년을 얻어낼 수 있었던 그 왕이라면 다음 세대가 환관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마땅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기도하지 않았던 희승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우리가 앉아 함께 예배드는 이곳에 함께 달려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와 여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눈물 되고 통곡하고 가슴을 찌는 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다음 세대 살려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 20대 30대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더라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저들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주여라고 소리 지르며 지금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내 생명종 연장시켜 달라고, 내 병종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더 크게 우리가 목숨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은 미전도 종족 되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임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벽을 향하여, 그것을 놓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아비가 되고 아버지 세대가 되고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옆에 마땅히 같이 앉아 내 뒷모습을 보여야 될 20대가 없고 30대가 없는 것이 통곡해야 될 일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대의 평안만 갈구하다가 끝나버리는 히스기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드릴 그 자리를 놓고 엎드려 통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선교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책임 넘겨놓고 네가 하면 되고 교육자가 하면 되고 교회가 하면 된다고 나는 책임을 방기하는 데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 그가 내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